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진정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즌 16차전 중앙 크로우즈와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프스TV 아나운서 문유영입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대현이 시즌 3승과 투수 골든글러브를 향해 목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주 홍은택은 데뷔 안타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 김대현, 오늘 갑자기 포수 마스크를 쓴 김재현과 호흡을 맞춥니다. 스윙 삼진, 공이 뒤로 빠졌는데요. 김재현 여유롭게 1루로 송구해서 아웃 처리합니다. 2번 타자 초구부터 몸에 맞습니다. 3번 타자 툭친 타구 투수 김대현 잡아서 1루에서 아웃시킵니다. 4번 타자 친 타구가 깨끗한 안타입니다. 이인강산이 다이빙까지 했는데 1루주자 홈까지 들어오면서 1대0으로 선취점을 내줍니다. 크게 빠지며 5번 타자 볼넷, 6번 타자 헛스윙 삼진. 초반 흔들렸지만 김대현 좋은 구위를 보여줍니다. 1번 타자 2호 3루수 키를 넘기는 깔끔한 안타입니다. 2번 타자 홍은택이 친 타구 잘 맞았는데 3루수 정면. 선행주자 이노만 2루에서 아웃입니다. 3번 타자 논산에서 돌아온 박주광은 볼넷입니다. 4번 타자 인강산도 높은 공에 볼넷이에요. 5번 타자 김승규 선수 계속 보니까 우리 식구 같아요. 포수가 송구를 실수하면서 내야를 휘저은 홍은택이 이제 홈으로 질주합니다. 홈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홈인 1대1입니다. 김승규는 헛스윙 삼진입니다. 6번 타자 한동은 요즘 사회인에서 활약 중이라는데 지입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러나 3루 정면. 한동인의 볼을 빨랐어요. 내야 안타입니다. 2대1 역전입니다. 7번 타자 한당장님은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8번 타자 김승규 높은 공에 또 점프하면서 헛스윙합니다. 김지현 선수가 경기 전 미팅 때 저런 거 치지 말라고 했는데요. 7번 타자 헛스윙 포수 김재현 이번에도 여유롭게 1루에 송구하여서 처리합니다. 8번 타자 친타구 또 다시 김대현에게. 김대현도 수비 좋은 투수거든요. 투아웃입니다. 9번 타자 체인지업이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김지현 포수가 바로 마운드를 방문해요. 아무래도 투아웃 잘 잡고 저렇게 주자 내보내면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요. 똑바로 안 던지면 죽여버리겠다고. 10번 타자 볼넷입니다. 친선 경기다 보니 크로우즈 팀은 11번까지 구성했습니다. 11번 타자 친타구 우중간에 높이 뜹니다. 우익수 한동훈이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맞습니다. 2번 타자 김지현 친타구 잘 맞았으나 1루수 정면 땅볼 아웃됩니다. 1번 타자 이노 3루 잡아서 1루로 이노의 발이 빨라 내야 안타가 됩니다. 이노 오늘 멀티히트. 2번 타자 홍은택 또 지키만한 공이 배트 나갑니다. 안타까운데요. 3번 타자 논산박 타구가 센터를 가릅니다. 역수 겨우 잡아서 보지만 이미 내야 안타입니다. 4번 타자 인강산 렉다리 들렀는데 공 빠지면서 1루로 전력 질주 나다우스로 살아나갑니다. 5번 타자 김승규 공 크게 빠집니다. 밀어내기 한점 3대1입니다. 6번 타자 한동훈도 밀어내기 볼넷. 이 선수 오늘 2타점 올립니다. 멋지대껌 타점을 올리네요. 4대1. 7번 타자 황관선 헛스윙 말로 찬스에서 탐욕이 삼진이 나옵니다. 1번 타자 헛스윙 삼진입니다. 또다시 앞에 떨어진 공 김지현의 송구를 박주광이 놓칩니다. 오늘 김지현 박주광 호흡이 좋았는데 살짝 송구가 떨어졌어요. 주자 살아나갑니다. 2번 타자 친타구 3루수 김승규 키를 넘깁니다. 유격수 임강산 바로 뒤에서 커버해서 홈으로 포수 김재현이 잡아서 런다운이에요. 김재현이 김승규에게, 김승규가 김대현에게 억울하게 내보낸 주자를 잡아냅니다. 런다운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이투스 선수들 수비 너무 잘하고 있어요. 3번 타자 신타구 유격수 인강산 잡아서 홈선택 송구가 빠졌어요. 인강산이 홈으로 돌진 거라고 이 그라운드에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비 칭찬하니 바로 실책도 나옵니다. 4대2. 4번 타자 친타구 3루수 김승규 옆을 빠져나갑니다. 4번 타자도 멀티히트. 3루자 홈인 4대3입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5번 타자 친타구 익타구 느리게 김성규에 굴러가는데요. 아 김성규의 빠른 송구 1루수 박주광이 잘 잡아냅니다. 6번 타자 볼넷입니다. 오늘 좁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김대현이 잘 던진다고 조금 흔들려요. 7번 타자 친타구 박주광이 잡아서 직접 1루를 태그합니다. 8번 타자 김성규 어우 등에 맞습니다. 괜찮은가요? 9번 타자 총신의 양의지 김재현 잡아당긴 타구 1, 2루 간을 가르는 깨끗한 안타입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 종아리 부상이라 대주자로 한동호 선수가 알바를 뜹니다. 이노 친타구 투수 다리 맞고 또다시 내야 안타가 됩니다. 이노 오늘 3안타 경기. 2번 타자 홍은택 아 그거 치지 말라니까. 홍은택 자기 키보다 높은 공에 또 헛스윙합니다. 3번 타자 박주광 아 또 다시 백신 접종합니다. 이번에는 몇 차 접종인가요? 밀어내기 한 점으로 5대3. 4번 타자 인강산 연속 밀어내기 볼래 6대3. 5번 타자 김승규가 친타고 센터 쪽으로 높여 뜹니다. 아 원아웃인데 이노가 왜 뛰죠? 왜 뛰나요? 이미 홈을 밟았어요. 아 중견수 잡았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노 뒤늦게 죽어라 돌아갑니다. 아 다행히 살았어요. 이노 정신 안 차리고 뭐하나요? 6번 타자 한동훈 또다시 밀어내기 볼래 7대3입니다 이노가 그토록 탐하던 홈을 밟습니다. 7번 타자 한관선 친타고 아 멀리 뻗지 못하고 1루수 직선타로 물러납니다. 김대현 김재현 배터리 4회까지 왔습니다. 8번 타자 헛스윙 삼진 아 좋아요. 김재현 카메라를 향해 랜더스 세러머니를 하네요. 9번 타자도 헛스윙 삼진 김대현의 구위가 죽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10번 타자 또 몸에 맞습니다. 1번 타자 헛스윙 삼진 김대현 오늘 4이닝 3실점 6탈 삼진으로 호투하며 물러납니다. 3승 요건이 갖추셨어요. 김승규 타석에 기타 김대현이 나옵니다. 아 나다웃 상황 나다웃 상황 간발의 차이로 아웃됩니다. 9번 타자 김의지 아 높은 공에 삼진. 저 선수 석진영 선수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뒤에서 후배들 혼내고 집합시키고 근데 지가 높은 공에 배트 나갔어요. 자 마지막 5회 초 투비인데요. 인강산을 올리네요. 자 믿을 수 있는 투수를 내서 깔끔하게 막으려 하는 종신. 자 그런데 2번 타자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아 3번 타자도 볼넷. 임강산 몸이 안 풀렸는데요. 자 하지만 4번 타자 바깥쪽 루킹 삼진입니다. 임강산이 시동을 겁니다. 1루자 3루 도로 3루 도로 아 그런데 김성규의 홈 송구가 빠집니다. 주자 홈으로 7대4. 6번 타자 루킹 삼진 꼼짝 못합니다. 7번 타자 떨어지는 공에 루킹 삼진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7대4 종신 익투스가 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선발 투수 김대현이 맹활약하면서 시즌 3승을 기록합니다. 김대현 선수 지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삼켰는데 올해는 뭐하나 받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포수 마스크를 쓴 김재현 안정적으로 투수를 리드하면서 오늘 승리를 한몫했습니다. 이제 겨울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처럼 계속 깔끔하게 이기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익투스가 승리했는데 네 MVP 승리투수 김대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라 조금 많이 부끄럽네요. 너무 수줍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시즌 3승을 했는데 네, 어떻게 3승을 했고 오늘 경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아 일단 1승 2승 때는 우리 수비들 많이 도와줬고 오늘 3승 때는 특히 포수 리드가 너무 좋고 잘 잡아줘가지고 포수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디 써준 거 읽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포수와의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잘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즌에 대한 좀 각오 한마디 듣고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의 승리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로 하고 팀원들과 잘 조화롭게 플레이해서 이기는 경기보다는 즐거운 경기 하지만 이기면 또 좋은 경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현 선수였습니다.